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로 중국 관광객은 줄었지만 전체적인 외국 관광객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18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 6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중국 관광객은 4.5%가 줄었지만 동남아와 홍콩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한 7만여 명으로 올해 전북을 찾은 해외 관광객 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새만금용지의 공공매립 의지를 밝힌 이후 개발 주체가 사실상 농어촌 공사로 결정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새만금 산단 개발은 물론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릴 레저 관광 용지 개발 모두 농어촌 공사가 조성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민간 자본이 투입되기로 예정된 새만금 국제용지 업무는 신설되는 새만금 개발공사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당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당 내분 사태에 도내 민심 역시 곱지 않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도당은 내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정치력의 한계를 보이는 바른정당 역시 좌불안석입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안철수 대표와 당 중진인 유성엽 의원 간의 가시돋친 설전으로 촉발된 국민의당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군산 출신인 박주현 최고위원은 중도 통합론에 대해 악마와 손잡고 할 일이 아니라며 안 대표를 향해 유아 독존형 리더십이라고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 소속 지방 정치인들 역시 안 대표가 적폐청산을 복수라고 한 것은 호남 민심을 읽지 못한 것이라며 반발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21일 열리는 끝장 토론에서는 최근 끝도 없이 추락하는 당 지지율을 놓고 반발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당 관계자들 역시 모두 애써 태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 지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와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 이건 사실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당이 뭐 분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민주당 도당은 지방선거 선출직 평가위 구성을 놓고 당내 잡음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현직 언론인의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도운 인사까지 포함돼 공정성을 놓고 당 안팎의 비난이 거세지만 당은 귀를 틀어막은 채 요지부동입니다. 폐쇄적이고 독선적이라고 하는 건 반증이고요. 민주당이 내년 지선에서 모든 지역의 단체장을 당선시키겠다라고 하는 과도한 욕심이 안 가죠. 분당 사태를 맞은 바른정당 역시 정운천 의원의 역할론에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어 지방선거는 말조차 꺼낼 처지가 아닙니다. 당이 쪼개지거나 쪼개질 위기에 처한 야당의 행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조차 엇박자를 내면서 전북 정치의 성장을 기대하는 도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도내 시군의 대표적 둘레길을 연결하는 전북 천리길이 조성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걷기 좋고 생태와 역사, 문화 숨결이 느껴지는 길들을 전문가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표 천리길이 선정되면 노선과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안내체계를 구축해 걷기 좋은 길로 재단장한 다음 통합 안내지도와 가이드북 길 홈페이지 등을 제작해 교통수단과 먹거리, 주변 관광자원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오늘부터 대학 수학능력시험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수능 관리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수능 당일 관공서와 국영기업체, 50인 이상 기업체의 아침 출근 시간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은 경찰서와 협조해 교통소통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수송 차량을 지원하는 등 교통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간판작업 인부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해 완산경찰서가 고소작업차 기사 52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일 오전 전주 시내 한 건물에서 간판 설치 작업을 하다 25m로 된 고소작업차의 작업 반경을 무리하게 넓히다 차량이 넘어지면서 작업인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를 맡긴 원청업체에도 과실이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익산역 앞 100m 구간에 조성된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익산아트센터에서 계속되는 미디어 파사드는 샌드아트를 접목시킨 익산의 근대 이야기를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LED 빛을 비춰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예술의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